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밥알찹쌀떡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저녁 다음 한 주 혹은 12월 아, 역시 또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음 시장을 또 맞이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내년 네. 전략 나올 때거든요. 그렇습니다. 애널리스트 전략 하시는 분들 제일 바쁠 때예요. 네. 내년, 저는 이 내년 전략들을 가끔 들을 때면 네. 내년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고 내년 전략이 아주 유효하겠습니다만 내년 전략을 들으면서 애널리스트 분들의 내년 전략을 제가 들으면서 저는 올해 전략을 세웁니다. 내년을 이렇게 만약에 시장이 예상한다면 난 올해 이렇게 될 것으로 단기 예상을 또 하는 거죠. 장기 예상을 근거로 하는 단기 예상. 어떻습니까? 한 달 남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남아도. 아. 난 오늘 하루만 남더라도 늘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가까이 있는 거 만원경 보고 보면 안 보이잖아요. 아, 좋은 비유인데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안 된 거고요. 이제는 전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리 보는 시간. 자, 한국투자증권의 네.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대준 수석 연구원께서는 아주 한국투자증권의 베테랑 에이스 전략가 원탑 스트래티지 네. 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박재영 차장님이 그렇게 말씀 주셨나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식구. 네, 또 같은 네. 회사 계시니까 오늘. 아니 근데 자. 객관적인 거예요. 저는 거짓말 잘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뭐 지금 시장도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전략 전망까지 아마 주실 텐데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결론 살짝만 좀 먼저 여쭤보고 네. 내년 장 어떻게. 별로 안 좋습니까? 내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나요? 뭐.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너무 궁금해서. 네, 내년 뭐 말씀드리면은 아주 좋은 장은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수준보다는 좁게 높게 끝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좁게?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궤적은 뭐 회사들마다 전망하는 것 방식 그리고 경로가 다를 텐데 저희는 상반기 좀 횡보하다가 하반기에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밴드는 항상 이게 밴드를 내놓으면서도 이게 불안불안하시죠. 네, 불안불안하고 올해는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월초에 다 틀렸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용하는 모델과 네. 그래도 이게 근거가 있는 방식으로 밴드를 설정하는데 근데 이게 100% 맞는 건 또 아니란 말이죠. 음흠. 그래도 내년에 저희는 한 2,800에서 3,400 정도의 레인지 안에서 상반기 횡보하고 하반기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대응은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가 뭐냐면 비용에 있어서 비용 부담을 굉장히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도 좋고 건전성도 좋은 퀄리티에다가 자체적인 뭐 성장 프리미엄이 있는 그런 성장주로 좀 결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그런 퀄리티 그리고 성장성 결합된 회사 그거는 2022년이 아니라 1980년부터 늘 찾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네. 달라지고 아, 지금 그래요? 환경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워낙에 강하기 네.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서 좀 회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 퀄리티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가 있을까? 이러다가 뭐 전자, 삼성전자, 아. 뭐 현대차, 아. SK하이닉스 네. 뭐 이런 대표주들이 있는데 뭐 그게 퀄리티 주식이 맞긴 합니다. 사실 뭐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낮고 네. 그리고 뭐 일전에 이제 3%에 다른 퀀트 애널리스트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 퀄리티 주식을 선별하는 기준 중에 매출 원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매출 원가율이 계속 낮게 유지가 되면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계속해서 매출 원가율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60% 내외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퀄리티가 분명히 있는 주식인데
조금 이제 타이밍은 네. 지금 좀 재봐야겠죠. 왜냐하면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 들어보긴 할 텐데 지금 몇몇 뭐 채팅창들 보니까 그 지수 예측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나는 천에서 만 본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2700에서 3000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면 그 2700에서 3000을 이야기하는 예측하는 이유를 들어보시고 아 그게 어느 정도 설득력 있다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논리에 맞는 주식 전략 투자 전략을 이제 세워서 갈 수 있는 거고 그게 2700이 3000에 꼭 들어와서 의미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 지수까지 생각하는 그 논리 그걸 한번 잘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네, 네. 정프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지표들부터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뭐 하나씩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 봐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지수를 설명드리기 전에 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 밴드를 내긴 하는데 저도 이거를 하면서 고민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내년도 얘기를 하기 전에 올해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뭐 당장 내년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늘 이 빠진 장에 그리고 다음 주에 뭐 12월까지 수익률이 뭐 잘 나오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자료를 봐주시면요. 네. 그림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20년 업종별 수익률하고 2021년 업종별 수익률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일단 코스피를 보시면 돼요. 2020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30% 가까이. 지금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1년은 한 3% 올랐습니다. 딱. 네. 그리고 업종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 올랐지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좀 특이하죠. 바이오하고 그러니까 건강 관리하고 IT가 2020년에 불을 뽑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봤을 때 통상적으로 주식 시장이 이래요. 이렇게 수익률이 좋으면 그 다음에 안 좋고 그때 안 좋으면은 그 다음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이 IT와 건강 관리 중에서 이게 다음에 좋아질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바이오는 그동안의 코로나 이슈에 따라서 반사이익 그리고 또 그게 다른 회사에서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네. 오늘은 뭐 누라고 해야 될까요? 유라고 네. 해야 될까요? 누 변이가 네.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 변이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코로나 백신 신청한 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다른 것들이 좋았지만 다른 회사에서 해외 쪽에서 뭐 치료제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약품들이 나오게 되면 한국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비교 우위가 떨어집니다. 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사실 예전처럼 막 급하게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는 반도체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 연간으로 보면 한 5% 정도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향후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반도체 지금은 안 좋지만 그래도 내년 하반기에는 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도 얘기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반도체를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은 거의 비슷한 생각이실 텐데 네. 내년에 그래도 DRAM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세트 업체에서 수요가 늘어나면서 약간 회복하면서 업황 턴어라운드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그러면은 상반기에 있다가 하반기 업황 좋아졌을 때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했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시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돌아서야 된다. 그런 제일 중요하죠. 거죠? 네. 우리 개인 고객들도 반도체 많이 많이 갖고 계시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엄청 갖고 계시는데 일단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더 그래도 희망 갖고 보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거는 뭐 사실 계산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야 아까 예상했던 밴드가 3400? 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가야 3400까지 간다라고 보십니까? 네.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10만전자. 10만전자 가느냐 아니면 뭐 8만원 갔는데 다른 게 올라가지고 3,400 가느냐 이것도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죠. 한 못해도 9만 전자는 가야 되겠죠. 네. 그 요건 조금 이제 전 증권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조금 더
대놓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상반기는 조금 안 좋고 하반기는 그래도 좀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상반기 안 좋은 거는 뭐 머지않은 미래니까 충분히 알 것 같고, 하반기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좋다고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발표하는 분위기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증권사들이? 낙관적 편향이라고 하죠.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대부분 증권사에서 네.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래도 미래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런 것들이죠. 기업 분석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사실 기업의 미래 이익을 밸류에이션하는 과정에서 네. 이익을 하향 조정시킨 다음에 하는 건 없거든요. 대부분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실적 자체가 지금 코스피 전망치를 보게 되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높게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익 레벨이 결국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면 아, 이익이 올라가는 만큼 주가도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주가에 영향 미치는 건 이익하고 멀티플인데 네. 이익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은 멀티플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당장 내년 상반기인지 하반기인지 아니면 더 뒤인지 이거는 정확하게 말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새 기술에 대한 적응력 그리고 이게 확산 속도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더 좋을 가능성이 나을 높다. 거다. 네. 그 물가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미국도 되게 심각한 것처럼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가 쪽 영향은 혹시 어느 정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그 상반기 횡보와 하반기 상승을 가르는 가장 큰 키팩터가 이 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어쨌든 상반기에 굉장히 높을 것이고, 다만 그게 고점을 상반기에 찍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게 물가가 올라가던 상승세가 둔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는 글로벌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도 바뀔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들 이것도 완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안 좋았던 이슈는 상반기에 소화를 하고 하반기에는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게 되면은 하반기에는 약간 안도렐리가 나올 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뭐 너 근거도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려면 이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의 왼쪽 그림을 보시면 사실상 시장의 컨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있는 인플레이션인데요. 가운데가 2021년이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2021년이고 그다음 2022년 내년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수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평균치가 있고 기말치가 있는데, 기말치는 연도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올해는 연도 말이 4.8%가 되어 있죠. 근데 올해 평균은 4.3%. 네. 기류할수록 오른다라는 오른다는 거죠. 네. 아. 궤적이 올라가고 있었던 거죠. 네네. 지금. 근데 내년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은 평균치는 3.8이고 내년 12월에 기말치는 3.4%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수학적으로 보게 되면 내년 기말인 3.4보다 평균이 높다는 거는 연초가 훨씬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물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또 연준이 테이퍼링을 가속화한다고 하고 있고 그 시점은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FOMC가 될 것 같고 우리는 월마다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해서 네. 내년 6월에 끝이 난다. 그리고 그거를 6개월 뒤인 내년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사실 10월까지 예상을 했는데 네.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해가지고 150억이 아니라 300억으로 만들고, 그러면은 1200억 달러 중에서 11월, 12월 150억씩 하면 900억이 남잖아요. 그러면 1월, 2월, 3월 300억씩 때리고 네. 그 다음에 좀 지켜보다가 금리를 올릴 것이다. 요 우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금리는 언제 올라갈 수 있느냐? 네. 뭐 가장 빠른 시점은 분기 FOMC인 6월이 되겠죠? 네, 네, 네. 근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만약에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시장의 전망 자체도 바꿔야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3,400포인트를 이렇게 추정을 할 때 금리가 덜 올라간다는 거를 기본 가정으로 깔았거든요. 베스트 그러니까 뭐 시나리오는 12월에 올린다 정도로 예상을 그렇죠? 하고 네. 네. 왜 그렇게 하냐면 뭐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지만 연준이 스탠스가 빨라지면 한국도 그걸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겠죠. 지금 시장에서 한국 금리 예상하는 게 뭐 어제 올렸으니까 이제 내년 1월에 1분기에 올린다. 이게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죠. 네. 유주얼 총재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은 이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저희 한투증권은 내년에 두 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네. 네. 근데 연준의 스탠스가 느려진다. 그러면은 한국도 그걸 좀 지켜보고 액션을 하겠죠. 그러면은 한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년 두 번으로 될 뻔한 게 한 번으로 바뀌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밸류에이션에 필요한 할인율도 낮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러면 밴드 자체도 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런 관점입니다. 그 물가가요. 제가 지금 뭐 그래프도 보고 하니까 올해 뭐 미국 같은 경우 4.3에서 이제 내년에 3.5 정도로 이제 낮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올해 물가가 뭐 병목 현상이든 뭐 공급 사이드든 하여튼 몇몇 곳에서 하여튼 지나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지나치게 네.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계란 한 판이 지금 원래 한 4-5천 원 하다 갑자기 만 원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는 제로로 떨어져도 계속 만 원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10쯤 돼야 이제 9천 원 되는 걸 텐데. 네. 그러니까 만 원에서 3.5 정도밖에 안 오르니까 요거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인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지나치게 오른 거를 감안 안 한 건 아닌가. 즉 지금 지나치게 오른 상황에서 약간 상승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은 혹시 아닌지. 네.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 네. 네. 숫자가 내려가면서 4.3에서 3.5로 내려갔으니까 그래도 완화되네. 하지만 이게 절대치 그리고 YOY로 보게 되면 어쨌든 높은 수치는 맞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일단 CPI가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는 뭐 각종 항목들이 다 섞여서 네. 생활 물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물가가 3.5%가 나오더라도 이 물가를 뛰어넘는 성장률이 나온다면 네.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률이 안 나오면서 3.5%가 나오면 미국이 네. 2% 성장하는데 3.5%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과 현금을 갉아먹는 이슈가 되잖아요. 그거는 큰 문제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물가가 이제 내려가는 거는 긍정적이긴 하나 네. 정말로 경기가 회복되고 그거를 버틸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잘 감내해 나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해석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물가가 그래도 네. 조금 내려간다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부터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상반기에 고점을 찍고 조금씩 네.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상반기에 고점을 찍는다는 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가가? 네. 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요. 큰일 났네. 그리고 주택 가격의 네. 상승세가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계속해서 상승 속도는 느려질 뿐이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쨌든 공급망 병목이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여기다가 누 변이까지 확산이 될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상반기가 조금 더 물가 측면에서는 네. 부담스럽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걸리면서 올라갔던 물가 그 논리가 그대로 다음 시즌에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나 이때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논리로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고요. 아, 왜냐하면 뭐 물가에 영향 미친 게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도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네. 다들 그냥 기존대로 정상 활동을 하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이거를 이제 슬림화 시킨 거죠.
네, 다운사이징. 그러니까 이게 줄인 거죠. 네네. 활동들을 100% 활동해야 되는 거를 뭐 50%로 줄인다. 근데 백신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주다 보니 물가가 딸려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가 그 경제학에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높게 형성되는 게 사실 어디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흐름이 내년부터는 조금 저는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지금은 이렇게 수요가 셀지 몰랐던 거잖아요. 근데 공급은 여기저기서 막혀갖고 이제 많이 물가가 올랐다 치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수요가 이만큼 세다는 거를 이 공급 사이드에서 다 이제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해결하려고 이제 가진 노력들을 했고 상당 부분은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 논리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는 조금 이제 해소될 시점이 이미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우리 연구원님 생각에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이 아니고 어쨌든 수요라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일반적으로 늘어납니다. 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인구도 늘어나고 성장도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근데 공급 측면에서 이게 회복이 되려면은 예전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증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이 필요하겠죠. 지금 네, 사람이 네. 없으니까. 근데 사람을 일터에 보내려면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줘야 되잖아요. 근데 백신으로는 부족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 치료제가 나와야 되고 치료제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화이자가 특허를 풀어주면서 빠르게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예전에 신종플루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종플루 굉장히 무서웠고요. 근데 타미플루라는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서 뭐 어느덧 사라지고 그리고 경제가 정상화가 됐죠. 향후에 그렇게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서 사람들이 다시 일터로 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살피고 있는 자녀가 걱정 없이 학교를 가게 됨으로써 성인들이 또 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유통망이 재개가 되고 공급이 활성화되면서 공급과 수요가 맞춰지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이 네.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 얘기는 백신 맞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면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네, 일을 할 네, 거야. 네. 그런데 뭐 미국은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고용이 그렇게 빨리 회복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은퇴를 하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 빨리 은퇴를 해서 그 노동이 가능한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뭐 불확실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반영을 하신 건가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영을 네. 했고요. 저는 백신으로만은 정상화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누 변이 때문에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이게 유럽에서 지금 굉장히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되고 독일이 뭐 지역 봉쇄를 하고 뭐 프랑스에서는 방역을 강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확산세가 재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코로나를 잘 대처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하향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는 얘네가 뭐 다른 걸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백신 부스터샷을 굉장히 빨리 맞았고 그것들이 이 백신을 빨리 맞은 사람들이 이게 한국도 그래요. 그래서 잠깐 한국 쪽으로 얘기 넘어오면 한국에 최근에 이 병상이 굉장히 비어 있고 그리고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나는데 이걸 연령별로 나눠보면 20, 30대가 아닙니다. 60대, 70대 네, 어르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왜 그러냐. 백신을 일찍 맞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감소했죠. 그러다 보니까 돌파가 되면서 다시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 부스터샷 작업을 굉장히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전 세계가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그 부스터샷으로 가야 될 텐데 한국이 예전하고 다른 점은 예전에는 백신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예약하고 뭐 이게
저도 해봤지만 예약 변신 신청하는 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도 정부에서 잘 해줘가지고 이제 저도 화이자 맞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백신을 유통하는 게 굉장히 나아졌고 이런 것들을 부스터샷으로 연결하게 되면 분명히 또 안 좋았던 부분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 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상황이 안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다시 개선될 수 있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확산이 된다면 분명히 향후 경제는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좋게 작용할 것이다. 아. 이렇게 보고 있죠. 그 혹시 이제 내년 전망 이제 계속 해주고 계신데 끝에 여쭙고 싶지만 이제 마음이 급해서 혹시 연말까지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연말은 횡보입니다. 네. 연말은 연말까지 횡보예요? 네, 연말 횡보고요. 상반기 또 횡보입니다. 네. 아, 연말 네, 그러면 지수는 횡보고 뭐 예를 들면 그 안에서 굉장히 위아래로 등락이 심한 친구들은 여전히 요즘처럼 있는 그 비슷한 장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횡보입니까? 네. 지금하고 색깔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세가 나와주려면 결국에 기존에 시장을 이끌어왔던 유동성 환경 부분에서 네. 개선의 여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다 타이트닝, 긴축적으로 나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상승보다는 그래도 조금 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횡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네. 연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한국 시장은 매번 그렇지만 불리합니다. 올해까지. 네. 내년에는 네. 그 금융 투자 그 종합과세라고 해야 되나요? 종합과세. 그게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네. 내년엔 없는데 올해는 있어요. 내년은 올해, 없어요. 내년엔 왜 2023년부터 세제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와 관계가 없습니다. 아, 내년부터는 이제 그 적용이 안 되는군요, 그게. 내년 말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5천만 원 이상 벌면 돈을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양도세라는 대주주 양도세라는 개념이 네. 희석이 되죠. 네. 근데 올해는 이제 12월로 접어들었고 그 이슈가 여전히 살아 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물론 레벨이 10억이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부담스러운 거죠. 특히 코스닥이나 이런 좀 중소형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 아, 그래서 올해, 네. 올해까지는 이제 횡보로 보고 계시고 그러면 역시 요즘에 어떤 종목들 막 정말 그 등락폭이 아주 심하고 네. 그 친구들만 보이잖아요 시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신다는 거고요. 네, 그 네. 상황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그냥 전통적인 그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업종을 고르게 된다면. 인플레이션과 금리에 대한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업종을 한쪽에 선택을 할 것이고 뭐예요? 뭐 대표적으로 금융주가 있겠죠. 아. 네. 근데 이 금융으로 내 포트를 완전히 꽉 채워갖고 이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금융을 다른 쪽에 약간 헤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가 오르면 뭐 예대마진 이런 거 좋아서 이익 좋아지니까 네. 은행주나 보험주 이야기를 그렇죠. 하시는 거죠. 근데 네. 사실 미국은 은행주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막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부동산 규제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은행주들이 거의 힘을 많이 못 쓴 것 같거든요. 금리 맞습니다. 올라온 거에 비해서.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투 트랙으로 갖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한쪽은 저는 자체 성장 프리미엄이 있는 성장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플랫폼, 뭐 2차 전지 소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조금 들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뭐 2차 전지 소재가 중간에 사실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빠졌는데 그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런 흐름이 올해 말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내년에는 그 이슈 말고도 한국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한국은 대외 부분도 이슈가 되지만 내부적인 이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요거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 그리고 업종의 등락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큰 그림에서는 그런 식의 네. 뭐 전략을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자면 대선이 제일 큰 이슈인가요 혹시?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대선. 대선 때는 대체로 어떻게 갑니까? 우리 주식시장은. 상관이 뭐 많이 있나요? 네.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조금 과거 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제가 페이지를 조금만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과거 대선은 정책 기대감을 반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통령님들의 이 그 대통령이라는 말은 빼고요. 왜냐하면 차트에다가 이게 좁아져서 이제 네. 성함만 이렇게 하고 네. 아. 그 색깔별로 구분을 했는데 빨간색이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러니까 대선 일을 기준으로 네. 그때부터 D+30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동안의 주식 상황을 네. 예, 보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냥 단순한 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걸 보시게 되면 대선 일이 D-0인데 한국으로 치면은 3월이잖아요. 네. 취임은 5월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 예전하고 똑같이 보시면 김대중 대통령 때는 사실 이건 특이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IMF라서. IMF 이후에 네. 반등할 때. 네. 그때라서 이건 특이 케이스고요. 나머지 이제 네 분의 대통령 과정을 보게 되면 사실 뚜렷한 방향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근데 이 D+60일 그러니까 취임 전후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나오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새로운 정책 모멘텀을 반영을 하게 됩니다. 아.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씩 V자로 이런 형태가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은 3월 대선 이후로 새롭게 5월에 신임 대통령, 20대 대통령 취임을 하고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장과 지방정부의 장들이 새롭게 뽑히게 될 거고 네. 그때는 뭐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주식시장은 항상 새롭고 희망적인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또 이끌어주는 요인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선이라는 혹시 대선 앞두고 나오는 대선 직후에 좋아지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뭐 시장에 나오는 이야기 인프라 뭐 이쪽이 좀 좋지 않을까 싶긴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요. 네, 근데 공약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떤 정책이 나올지 아직은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트래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미국도 바이든 되고 뭐 친환경 좋고 뭐 좋아진다 그랬는데 좋아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뭐 나스닥 기술주, 뭐 애플, 뭐 이런 것들이나 올랐지 네. 친환경 뭐 별로 오르지도 않고 아, 민주당 기대감에 조금 네, 가다가 네, 민주당 되면 빅테크 기업들 규제 나서 다 죽는다 그랬는데 지금 죽은 기업 어디 있습니까? 다 올라가 있지. 그렇죠. 네. 아마 뭐 작은 것들 아니면 새롭게 부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책 모멘텀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업종도 분명히 받을 텐데 근데 그 당시 업황도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뭐 빠지는 것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유가가 그때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막 어느 회사에서 $150 뭐 이야기하고 그렇죠. 막 그럴 네. 때였어요. 80달러 넘어서 $100 넘어갈 때였는데 그때 보게 되면 뭐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안 좋았고 또 리먼이 터졌으니까 증권주도 안 좋았고 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업황이 좀 달라지면서 차정에 끌다가 뭐 차익 실현이 나오고 뭐 문재인 대통령 때는 뭐 약간 그동안에 조금 성장 가능성이 좀 저하된 그런 업종들이 좀 안 좋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고민을 하시고 네. 또 새롭게 새로운 정책들 나올 수 있는 부분들 네, 고민을 하시면 그래도 내년 장에서 네. 뭐 의미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빠져서 그런지 미국 채금리가 막 급락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연준 그 11월 달에 FOMC 의사록 나왔잖아요. 네. 추수감사절 전에 의사록 보신 뭐 이 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보시고 어떤 생각이 좀 드셨고 내년도에 이제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이건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그것도 제가 자료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그림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두 분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 또 요렇게 그냥 대화로 하게 되고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FOMC 이번 의사록 보면서
아, 조금 변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테이퍼링은 진행을 할 거고 네. 그 과정에서 왼쪽 그림에 있는 회색이 연준의 총자산인데 뭐 9조 달러 정도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멈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풀려진 유동성이 돈들이 금융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할 거라고 FOMC 의사록에서 뉘앙스를 내비쳤죠. 네. 그리고 파월 의장도 연임에 성공한 다음에 이제 인플레에 대해서 도구를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마냥 비둘기적인 스탠스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조금 투표권을 누가 갖고 있는가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원래 연준이사 7명에 이제 당연직 뉴욕 연방준비은행장 1명 그리고 각 지역은행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공석이 좀 있습니다. 지금 세 자리죠? 네. 네. 그러니까 클라리다 부의장 자리로 이제 브레이너드 이사가 부의장이 되면서 갔고 네. 퀄스 부의장이 이제 떠날 것이고 네. 그다음에 그 주식하시다가 그만두신 네. 분인데 주식하시다가 그만두신 네. 분이 두 명이 계세요. 네. 네. 그중에 한 명이 네, 그중에 한 명인데 그 자리가 비는데 근데 그거를 빼더라도 여기 제가 그림에 있는데 내년에는 중립과 비둘기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중립과 비둘기보다는 이 통화 정상화를 얘기하는 매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서 아 연준이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고민을 조금 만들게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김대진 수석은 아주 이게 매파적인 예상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인플레 12, 네. 12월 정도에 한번 올릴 것이다. 그 정도만 가정을 하셨는데 저거를 이제 의사록을 보고 조금 생각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네. 앞당겨지겠다 이 이슈가 지금까지 작용을 했죠. 그런데 이 FOMC 투표권자가 매파가 많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완화가 되는 게 나오게 된다면 그때는 이 사람들도 한 번 정도는 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연준의 그 장기 금리가 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빠른 스텝으로 갈 것이냐 지금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단지 물가 압력이 높아서 이거를 더 빠르게 갈 것이냐 물론 매파들은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네. 근데 의상은 아직 그렇진 않잖아요. 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코로나에서 회복이 안 됐다는데 미국 성장률은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은 엄청 좋고 이익도 잘 나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경기가 좋아야 올릴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고용 지표,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류 말고 또 이제 비주류들이 얼마나 많이 고용 시장으로 갈 수 있는지, 이것도 아마 다 체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내려가는 거 보고 고용도 좀 안정화되면 그때 스텝을 밟아 나가겠죠. 내년에 이제 그런 금리 인상. 그 한국 우리나라는 지금 이번에 한번 올렸고 내년에 1월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시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는 괜찮습니까?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네. 뭐 두 번 정도 빠르게 오른다면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코스피의 적정 가치를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는데 아까 밴드는 2800에서 340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적정 가치 현재 포인트가 현 시점에서 12개월 향후 12개월 동안 어떤 수치가 가장 적정한가? 네. 요거를 뭐 미래 배당과 그리고 현재 앞으로 나올 성장률과 그리고 금리로 바탕이 되는 할인율 요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금리가 기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이게 주가 이 적정 가치를 구하는데 위쪽에 분자에는요 이익이나 배당을 넣게 됩니다. 이익을 넣으면 이제 이익 성장 모델로 바뀌는데 배당을 넣으면 이제 배당 할인 모형으로 바뀌거든요. 그 분모에는 금리를 넣게 돼요. 미래 걸 땡겨오니까 금리로 할인을 시켜주는 건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분모가 커지면서
이 숫자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한국의 이 금리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인데, 근데 저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시장금리가 이미 많이 뛰어가지고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긴 없지만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반응을 해왔었어요. 네. 그래서 국고채 3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에 한 20에서 30bp 정도 벌어져서 움직여왔고 10년짜리는 한 40에서 50bp 정도 벌어져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향후에 금리를 한번 올릴 것 같아. 이렇게 네. 되면은 시장금리는 한 50에서 60bp 정도가 벌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이 한 80에서 90bp 정도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얘기는 한 번 또는 두 번까지 향후 인상을 시장 금리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 올릴 것까지? 네, 두 번 네. 올릴 것까지. 근데 스텝이 이제 내년에 한국 두 번, 뭐 잘 나오면은 잘 연준이 완화적으로 변한다면 한 번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지금은 막 올라가고 있다가 향후에 달라지게 되면 금리도 낮아지게 되고 시장은 우호적인 환경을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아, 하여튼 뭐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뭐 대략적인 그림은 좀 그려지긴 하는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또 우리 연구원님의 말씀처럼 이제 진행될지는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혹시 어떤 지표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유심히 살펴보는 게 연말 혹은 뭐 내년 증시를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될지 어떤 거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한국 시장에 있어서 좀 주의해서 지켜봐야 될 지표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사실 한국이 한국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면은 다른 나라 신경 쓰지 않고 우리만 가겠다. 우리 것만 보겠다. 이렇게 할 텐데 한국은 우리 내수가 굉장히 크지 않고 뭐 미국이라든지 대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대변수를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봐야 될 게 이 미국의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지표 요걸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은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일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리 차이를 봐야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라는 게 있어요. 한국도 있지만 미국이 글로벌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표준이기 때문에 네.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이를 봐주시면 대략적으로 경기 흐름이 좋은지 나쁜지를 조금 패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네. 그리고 네. 이 장단기 금리차가 내려가는 게 하락하는 거는 이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가 되게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채권 시장에서의 전문 용어로는 평평하다는 뜻으로 플래트닝이라는 말을 쓰는데 네. 플래트닝이 될 때는 이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안 좋습니다. 성과가 떨어집니다.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네. 네. 근데 반면에 성장주는 나은 흐름을 보이죠. 일드 커브 스윙 그 금리가 플래트닝 됐을 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가 되는 이게 가파르게 된다로 해서 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성장주에서 시클리컬로 이게 스타일이 바뀌는 올해 초처럼 네,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와 그 장단기 금리 차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에 수급을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네, 수급이 뭐 다죠. 외국인 순매수와 환율 동향을 네.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래도 외국인이랑 환율이랑 좀 따로 노는 것 같아요. 11월 들어서는 네. 외국인과 환율이 네. 그러니까 뭐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이 매도한다라고 하는데 요새는 그런 모습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 그런 뭐 차이들이 좀 왜 그렇게 나타난다고 보세요? 예전에는 굉장히 흡사했는데 최근에는 너무 시장이 복잡해지고 네. 지금은 정상화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원달러 환율 말고 그 달러화, 달러화, 네.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되면 네. 달러 인덱스가 96포인트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거는 글로벌 달러가 전반적으로 강하다는 뜻이고 달러가 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흥국이 네.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꼭 원달러 환율이 아니지만 달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달러 가치에 따라서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그 국가의 시세 차익도 중요하지만 환 변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자하는 국가의 환이 강해야 들어가는 건데 약하면은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달러 인덱스가 근데 최근에 강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은 한국을 포함한 신흥국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네. 이렇게 설명. 약하면은이에요? 아니면 약해지면은이에요? 약해지면은이죠. 원화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매력을 못 느끼고 매력을 못 느끼게 되죠. 네, 더 강해지는 것 같이 보이면 이제 매력을 더 느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네. 한국 시장에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9만 원에서 만 원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한국 사람들은 아 올랐네 좋다 이렇게 보는데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원화로 바꾼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원 쿠션이 아니고 투 쿠션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네. 이 환율이 자기들한테 부정적이면 환율에서 손해 보는데 왜 굳이 이쪽에 투자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환율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약간 좀 요즘 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 대한 답변이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횡보장을 하면서 지금의 장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아마 우리 국내 장은 가질 거 갖고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조금 더 상승 쪽에 무게를 좀 두고 계시고 미국 시장도 그렇게 보세요? 미국 시장은 좀 다른 모습입니까? 제가 미국 시장을 이렇게 제가 담당하는 분야가 미국 시장이 아니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정확하고 막 이렇게 뭐 그러면 디커플링은 네. 어떻게 됐고 뭐 지금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굉장한 화두가 디커플링이었거든요. 그렇죠.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 네, 맞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는 국내 정리학 담당하는 이제 애널리스트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년 네. 또 전망을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디커플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시간이 갈수록 다시 이제 조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제 한국이 그동안에 디커플링이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시장을 이끄는 요인 대표 주식들이 쉬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에는 많이 올랐었죠.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가 월요일 화요일만. 네. 그러니까 그때 약간 뭐랄까요? 그 클리셰라고 해야 되나? 되게 그때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예, 네, 금요일 날 우리 정프로님께서 네. 그러니까 인버스를 곧버스를 사는 네. 이벤트가 있어서 잠깐 한 이틀 정도 네. 약발이 있었는데 네. 약발 다 안 들어. 약발이 수요일부터 떨어지면서 끝났어. 지금 예, 예. 팔아야 되겠어요. 이거. 네. 죄송합니다. 네. 그건 잘 네. 몰라갖고. 네. 근데 어쨌든 만약에 코스피를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를 빼고 봤다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1년 내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말씀들을 다 하시잖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전자까지 갔다가 7만 전자로 왔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야 삼성전자가 75층이다. 나는 아, 그렇죠. 83층인데 80층에 어, 사람 있어요. 네, 이렇게 90층 도와주세요. 막 이런 거. 근데 밑에 또 입 벌리고 계신 분들. 네, 있고. 올해 연초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 시세는 작년 말에 IT가 땡기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뜨거웠는데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죠. 근데 그 차갑게 만든 대표적인 게 IT 반도체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황은 안 좋지만 향후에 턴 어라운드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디램 가격이 고정가하고 계약가가 많이 벌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더 벌어진 다음에 안정화되면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가격이 싸지면 세트 업체도 또 이제 반도체 사면서 이쪽의 매출을 담당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살아나면서 한국 시장도 올라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성장주들이랑 같이 움직이게 되면 뭐 미국하고의 커플링 현상도 다시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성장주 BBIG가 있는데요. 네. 이게 만약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보다 비중이 높았다면 그것들의 합들이 비중이 높았다면 디커플링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네. 한국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어 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좀 디커플링이 해소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 아마 말씀 들으시면 대략 내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우리 또 듣는 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감이 좀 오시고 혹은 뭐 이 생각이 아 맞는 것 같다 혹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충분히 좀 계실 것 같고요. 혹시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지금 힘든 연말을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많이 빠져서 아 좀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께 뭐 투자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뭐 좀 투자 전략을 세운 데 있어서 뭐 끝으로 팁 한마디 정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오늘 굉장히 힘드셨을 걸로 압니다. 뭐 저도 지금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전화 많이 받으시죠 이러면? 뭐 그렇죠, 그렇고 네. 뭐 이제 AS도 많이 해드려야 되고 네네. 그리고 일단 금요일이라서 아 이제 주말 잘 보내겠다 이러고 왔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힘든 장이었어요. 이게 왜냐하면 등락이 있거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차장님하고 이제 정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이제 많이 시장에 참여하셔서 주르륵 흘러내리게 되면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대기하고 있는데 박현상 차장님 네네. 한 2시 반쯤에 빨리 끝내버렸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로. 네네네. 근데 이런 시장에서 결국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예측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마켓 타이밍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확률이 낮아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조금 전략을 삼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어찌됐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에서 탑다운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막 바텀업도 있지만 잘 모를 때는 바텀업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실적이 탄탄한 그런 종목들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믿고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확실시 된다는 거를 좀 찾아보면서 네.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뭐 갑자기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냥 뭐 누가 추천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지금 피해야 되는 시점이다. 정말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네. 잘 적응을 하면서 탄탄하게 그리고 양호한 실적을 잘 갖춰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많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전략 쪽도 중요한데 네. 뭐 퀀트 쪽에 대한 의견도 자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략 애널리스트 입에서 지수는 답이 없으니까 종목 사라 이런 얘기로 지금 그게 귀결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들리는데 네. 근데 이게 네. 전략이라는 게 꼭 네. 전략을 하는 입장에서 탑다운 지수만을 맞출 수는 없고 지수가 횡보하게 될 때는 그래도 그쵸? 저희가 네. 대안을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설명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자 우리 김대준 연구원님 앞에 있는 그 빨간색 저기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기 이제 우리 3프로 다이어리입니다. 내년 또 잘 기록하시라고 올해 연말 지금 저희가 다이어리를 이 사전 예약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제 건 남아 있죠. 아 박정희 사장님이요. 네, 제 거 하나 정도 남아 있겠죠. 일단 신청하신 분들 먼저 가고 사장님.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아, 하나 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수석 연구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저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송기룡 부사장의 3프로TV 강의가 출시된 이후에 이렇게 3프로TV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들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앞으로 직업이 바뀔 게 두 가지가 보이는 게 한국 사회에서 공채가 사라질 것 같다. 이거는 사고와 시선, 의사결정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죠. 송기룡 부사장의 세상을 읽는 방법 그리고 관점을 통해서 다가올 변화에 준비하십시오. 변화를 준비하시고 기회를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